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야구입니다. 자, 오늘 역시도 재미나게 블러드문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블러드문 4회차 날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자, 우리 여러분들. 자, 되게 오랜만에 뵙는 것 같아요. 오랜만이다. 자, 지난 회차에는 정말 많이 죽은 회차였습니다. 왜냐, 피가 300이었거든요, 지난번에는. 근데 이번 회차에 어마어마한 패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어떤 패치인지 아시나요, 핑맨님? 알지, 내 체력을 보거라. 아니, 무슨 7천이야, 뭐야? 뭐야? 와, 이게 뭐죠? 핑맨님? 어? 잠깐만, 아건님 왜 58이지? 어, 남봉님 어떻게 된 거죠? 엄청 약하네. 자, 오늘의 패치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여러분들이 지금 체력에 대해서 굉장히 궁금증이 있으실 텐데, 원래라면은 이번 회차부터 레벨당 체력이 추가될 예정이었으나 이게 아쉽게도 지금 적용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체력 스톤이라고 아이템을 지급해 드릴 텐데요, 이걸 끼시면은 그 여러분들의 평균치인 40레벨 기준으로 체력 4000이 추가되는 그런 느낌으로 갑니다. 근데 저는 2000이라 써있는데요 여기. 아, 그게 1수치당 체력이 2씩 오른다고 보시면 되세요. 아, 그래서 4000. 오! 네. 힐 한번 쳐도 됩니까? 아, 한번 쳐! 아, 와, 아니, 한번 쳐! 네, 가능합니다. 뭐야? 뭐야! 맞아, 이거? 뭔 일이요? 원래 오늘 예정돼 있던 패치가 레벨당 체력 100 정도가 증가하는 거였는데 평균치 맞췄다고 합니다. 오, 좋아, 좋아. 어마어마해, 어마어마해. 오, 드디어 한 방에 뒤지는 일 얻겠다. 자, 우리 오늘 패치 사항 또 있나요, 남봉님? 자,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의 고유 무기에 두 번째 스킬이 추가되었습니다. 아니, 세상에. 뭐죠? 오! 야, 시자 블러드 오브? 오브? 오, 야, 여기서 쓰면 안 되겠지? 오케이. 저 야, 죽는다. 내 스킬 뭔가? 다 죽어. 아닌가? 체력 높아서 제 스킬 이름이 노 머시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죠? 난 없어, 왜 차! 아, 그 절대 그 특정 기술이 아니고요. 하여튼 자비 없는 그런 기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수사항입니다. 방어력 적용 방식이 절대값에서 퍼센티지로 바뀌었습니다. 오. 야, 나 때려봐, 나 때려봐. 나 안 아프겠네? 오케이. 나 방어력, 어? 나 방패인데. 오, 개 아파. 뭐야, 개 아파. 아, 나 생각해보니까 저는 평타 데미지가 없네. 아, 나 왜 피가 안 나는데 나 평타 데미지 없구나. 아건님 모기가 안 되는 거야. 야, 내가 방패야. 야, 내가 한 대 때려볼까? 방어 죽거든. 오, 다네. 개소리시죠? 이게 왜 이렇게 아프셔서 2000 달아. 이게 왜 퍼센트죠? 2000 달아야지. 2000? 뭘로 때렸는데? 마법사. 아, 다른 사람이 맞아볼래 그러면? 핑맨아, 와봐. 알바. 도만이 나는 것 같아. 2200. 머싸 슬프네. 머싸 슬프네. 이상하다. 2200, 2000이면 10%야, 10%. 맞아, 나 13%야. 어, 10%야. 방어력 200이. 아, 뭐야? 아, 뭔가 했네. 굿빵. 아, 아니, 나 그리고 나 무기 엄청 세졌다. 이거 봐봐라. 뭔데요? 얼마 세졌는데? 어? 그렇게 보면. 야, 140, 170, 100 추가 데미지 100에다가. 뭐야? 야, 고정 데미지는 흡혈이 250이야. 심혈 데미지 30%. 내꺼 볼래? 내가 아, 근데 멋사는 체력이랑 방어력을 많이 찍어야 돼서 무기에 추가해 준 것 같은데. 너 거보다 핑 아니 멋사 게 더 좋은데? 어, 그러네. 그러니까 스탯을 체력이랑 방어력에 많이 투자해야 되는데. 스킬 데미지가 있다 이 무기에는, 창에는. 오. 각자 무기만 트는 것 같아요. 너는 없어? 나도 있는데. 어, 스킬마다 약간 있어. 특성도 다를 테니까 기대된다. 어떻게 그러니까. 될라나. 야, 내 스킬도 뭔지 궁금하다. 와, 이따가 가서 나도. 한번 봐봐야겠다. 거기 오지. 방어력을 제외한 여러 스탯들 또한 스탯 밸런스가 조정되었습니다. 몰래 써서 다 죽여버리죠? 미친 새끼야, 다 말해놓고 뭘 몰래 써. 그럼 내가 먼저 쓸까? 아니야, 안 쓸게. 아니야, 안 들렸을걸? 자, 패치 사항 다 끝이 난 건가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대도시의 차원의 틈이 생성되었습니다. 새로운 몬스터가 또 나오나 보네요. 와, 차틈. 그렇습니다. 차원의 틈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진행하셨던 퀘스트 NPC 근처에 있으니 바로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좋지. 자, 그러면 오늘의 전달 사항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오케이, 그럼 가자. 오케이, 그러면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여러분들? 기대된다. 네, 가자. 야, 넌 왜 말해? 말. 그래. 눈치. 말한 거 같은데 방금 말. 말이야. 제가 지금 들고 있는 반지는 45제 반지.
조금씩 배우고 있어. 야, 너 세상에 이런 일이 나가자. 미친 새끼. 오, 말한다. 아, 진짜 오늘 빡세게 빡세게 해야지. 야, 욕부터 배웠다니까?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알려주고 있어. 맞나? 맞아. 원래 이런 것들을 말 시작하면 엄마 아빠부터 하는 거 아니야? 야, 드디어 사냥을 할 수 있는 건가? 아빠는 우리한테 하면 안 돼. 오. 너무 위험해. 아, 빗소리 너무 좋아. 비 ASMR 너무 좋아. 늑대 인간이면은 엄마가 늑대고 아빠가 사람인가? 야, 이거 야, 늑대 인간 그 아래로 와봐라. 오케이. 갑시다. 야, 차 퉁쳐자. 아거 아거 아거. 어. 이거 아니요? 야, 리자드 킹 잡자. 리자드 킹. 어, 나 잡으러 가고 있어, 이미. 벌써 잡고 있어? 아니, 지금 여기는 적들이랑 공통된 사냥터라 여기 먼저 잡아야 될 것 같아서 열로 왔어. 아거 똑똑하냐? 왜냐면 우리 사냥터는 우리만 잡는 건데 우리는 뭐 서로 조절해서 잡는 거. 잠깐만 형, 나 약해진 것 같은데. 저번에 차 이거 한 방이었는데. 얘 근데 원거리냐? 잡을 수 있냐, 나 얘? 어? 잡아지는 건가? 어어어 무서워. 아, 샤먼 아, 나 스킬을 못 쓰겠어. 왜냐면 그 저 범이기 때문에 저 샤먼 때려주면 저 뒤질 것 같거든요. 그냥 천천히 할게요. 이거 뭔 스킬인지 모르겠어서. 얘 지금 죽으면 개인이 손에 오지게 봐. 시프트 클릭 안 할게. 오오오오. 자, 강화한 다음에 피해 1.5배 증가. 어, 좋아. 후! 밀타야, 농사해. 야, 보스가 원거리인 애들이 보스 잡기가 좋다고 하더라고. 맞지? 어, 맞아. 아, 야, 뭐야! 어, 왜 초기화 됐는데? 어? 아, 이 새끼 피 초기화 된 것 같은데, 방금? 아씨. 형님, 저 열심히 잡았어요, 저. 알았어요, 조심해야겠다. 컨트롤 더 정교하게 할게. 오케이. 야, 잘하자. 어? 네. 잘하자. 혼난다. 시프트 클릭 해볼까? 네. 아이씨. 형님, 저런 거에 네 하는 거 아니에요. 따라해봐요. 잘하자는데 왜? 오. 아, 잘하자. 많이 때렸어. 잘하자 아니잖아요. 잘하자. 그럼 뭐라고 해? 아, 이거 정교한 꽈트롤이 필요하네. 오, 잡았어, 잡았어. 오케이, 오케이, 그거야. 오, 야, 반지 나왔어, 미친. 뭐야? 나이스. 와! 반지 나왔다고? 야, 근데 이거 우리 아까 전에 우리 단체 통화 때 하나 말해줬잖아. 픽맨이가 저거 복업 나온 거 말도 안 되는 확률이래. 3% 확률인데 픽맨이가 그걸 뽑은 거래. 미친. 나가 한 마리 잡았다? 와, 미친. 이것도 나오기 어려운 거거든요? 야, 근데 그건 나한테 있잖아. 쉽지는 않은 건데. 오, 이게 나왔네? 오, 미친. 그런 게 말이요? 근데 이거는 확률이 좀 높은 거라고 듣긴 했어. 3% 이러진 않고 높은 거라고 들었는데. 와, 근데 진짜 보고 오면 말이 안 돼. 스탠? 반지 40제. 오오오, 이거 끼자. 어, 장비. 어, 반지 이거 구대기 꺼져. 오오, 야, 피 들어간 거 봐. 이거 데미지 세질 거 아니야? 일단은 여러분들, 저거 보스 한번 잡으러 갔다가. 야, 근데 픽맨아, 저거 리자드 킹 보스 몇 분마다 나와? 한 대략 20분인 것 같은데. 20분인가 30분인가 20분이나 30분이 보통이겠지? 오케이. 어. 야, 내가 그럼 지금 오크로드 좀 잡고 머싸도 잡아야 되지 않냐, 오크로드? 나 오크로드 잡아야 돼. 오케이, 그럼 이거 잡고 너 시간 재라. 빨리 잡아, 거야, 너. 시간 딱 재서 그 다음 너 잡으면 되겠다. 머싸 잡은 다음에는 리타 퀘스트 민 다음에 리타 잡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나 잡을 거야? 내가 퀘스트 밀게요. 무사하고. 리타님 그 반절 먹고 있어. 어, 나 그 내 거 다른 농사고 먹고 심고 있어. 아, 어. 그 큰 농사. 잠깐만! 어! 잠깐만요! 왜 너 그거? 아씨, 젠장민 죄송합니다. 야, 그래서 우리 반장 선거 언제 하냐? 아니, 남았어. 야, 대도시 내가 타라고 했잖아. 어. 아, 맞아. 나 이거 다크니스 쓰면 됐다, 방금. 다크니스가 그 무적기 아니에요, 여러분들? 다크니스. 맞아. 다크니스 쓰면 되겠다, 저럴 때. 오, 오케이. 피 없을 때. 기술 하나 배워가고. 저럴 때 다크니스 쓰고, 지금 여기서 한번. 커야지 쓸 수 있는데. 쉬우 한번 써볼게요. 근데 이거 쉬, 야, 쉬 자구나. 오, 괜찮은데? 다크니스. 뭐야, 씨. 천천히. 쟤네한테 맞으면 안 돼.
이렇게. 내가 얘 정교하게 하는 이유가 얘가 그 어그로가 풀리면 여러분들 풀피 차거든요? 얘가 아마 아까 걔보다 피가 더 높을 거야. 와, 아거 스킬 써봤어? 어, 미쳤어. 근데 와, 나 스킬 나 몇 다는지 모르겠어. 얘기했네. 좋아? 너 얼마나 달길래? 난 이동기야. 어, 야, 이동기도 부러운데? 이동기면서 애들 이제 장판 깔고 죽이는 스킬이거든. 왜냐면 이동기 같은 공격류가 사람 잡기가 좋더라고. 나는 그랩이던데? 그랩? 아, 너 방어 특화라서 그랩류인가 보다. 확정 그랩이던데 나는. 야, 어, 그래 오늘 50 찍어야 된다. 체력 자동 재생이다. 50 찍으면 뱀파이어. 어, 레알? 야, 체력도 대폭 상승한다 돼 있잖아. 어, 맞아. 재생 5지네. 뭐야 이거. 네, 재생 좋다. 사냥하는데 너무 쉽다 나. 아, 근데 이 스킬 왜 이렇게 안 좋아? 형은 뭐 잡아? 나는 새로운 지역 왔어. 형, 아니 새로운 지역에 가면은 우리 농사 못 짓잖아. 아니 농사 네? 뭐 천천히 늘리지 뭐. 농사는 초반에 밖에 사실 이득을 못 봐. 아니야, 먹고는 살아야지 사람이. 오씨. 우리 농사로 먹는 거 아니라니까. 피 빨아먹는다니까. 모기 새끼라. 맞아, 늑대인가 피 빨아먹자. 야, 우리의 최대 경쟁 상대는 그냥 늑. 오, 야, 왜 멈췄어? 늑대야, 늑대. 늑대요. 우리 늑대를 잡으면 이겨. 나중에 최종적으로. 그래요? 어. 그래서 아! 우리가 같이 네. 이렇게 힘을 합치는 거 아니야 이거? 형님 죽었니? 죽을 뻔. 오씨. 오. 야, 근데 얘 피가 얼마나 많길래? 오씨. 개 많나 보네. 어. 아, 어, 이제 좀 할만해? 나? 할만해. 안 뒤져 잘. 근데 아직 어? 안 맞아서 그런 거기도 해. 오! 뭐야? 야, 뭐야? 뭐 나왔는디? 아, 에픽이네, 아이씨. 보크로드의 목걸이. 야, 어, 야, 오, 야, 근데 에픽인데 왜 이렇게 좋아? 500, 30, 20, 뭐야? 야, 에픽이라 아쉽긴 한데. 아, 레어 떴어. 야, 근데 이. 야. 뭐냐? 목걸이 에픽이 왜 이렇게 좋아? 맞아? 오야. 어? 뭐지? 나 피 늘어난 거 맞아? 레어보다 에픽이 더 좋은 거야? 야, 거야. 너 그거 좀 좋아 보인다? 야, 보통 단장은... 게임에서 주황색 그 뭐냐? 아이템 이름이 주황색이면 좋은 거고 초록 색깔이면 되게 꾸진 느낌 아니냐? 보통 레어, 에픽, 유니크, 레전더리 순이죠. 초록 색깔이니까 매니플 경력으로는 에픽이 더 높습니다. 오씨, 초록 색깔로 돼 있어서 되게 구진템 느낌이었어. 초록 색깔은 구지다? 아니야. 리타임 왜 갑자기 급발진? 야, 스탯이 엄청 좋네. 야, 씨, 오크로드 나이스. 리타님이 구린 게 아니라 초록색이 구리다고요. 내가 초록색 연두색이잖아. 잠깐만, 이거 힐 인간 초록이에요? 오크로드 그라티아의 주민에게 가십시오. 그라티아면 아까 그 옆에 주민이네. 무사히 돌아오셨군요. 제 주린이 틀리지 않았어요. 오크들이 한두 마리씩 사라지고 있네요. 정말 행복합니다. 선물입니다. 뭐니? 왜? 뭔데? 어, 20만원 줬어. 주민이 사라진대. 칭호 대도시의 지배자 대리인에게 가져가면 된다. 최초 클리어 보상이라는데? 나 최초 클리어 아니라서 상관없는데? 나중에 이거 돈으로 뭐 할 수 있을라나? 의문의 사내에게 가십시오. 의문의 사내? 의문의 사내면 저기 차원의 틈 의사네, 의사 줄이면 차원의 틈으로 가야겠다. 재밌다, 핀내나. 의사? 물리쳤군요. 리자드의 움직임이 전부 느려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씨, 잠깐만, 나 뒤지면 안 돼. 랩업 해야겠다. 농사장 가서 랩업 해야겠다. 쉬자. 어, 아버님 빨리 와. 와우. 나 그때 뭔가 엄청난 스킬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블러드 드레인. 너 그런 스킬도 있어? 어? 나 피가 줄어들었다 차는데. 마시니? 어, 됐다. 랩업 했다. 나 이제 뒤져도 돼. 오, 안심. 스탯도 찍어야지. 근데 나 새로운 던전 그 퀘스트 왜 안 줘? 농사장도 가야 되긴 하는데. 빨리 우리 퀘스트 머신 픽맨한테 물어보자.
뭐 어디 어디 안 줬어 걔? 45됐어 반지 끼자. 리브 한번 한대. 오케이 알겠습니다. 나 레자드맨 샤먼의 목걸이. 아니 반지 해놨다. 바꾸면 안 되는 거 같은데? 근데 우리가 잘못된 거 아닐까? 리자드맨은 착하게 살고 있는데 왜 우리 다 뺏어? 검도 뺏고 목걸이도 뺏고. 원래 약하면 죽는 거야. 야, 양육 강식 몰라? 양육 강식. 아 이 새끼 이태원 클라스도 안 봤네. 하, 그게 말... 뭔데 씹다가? 원래 강한 놈이 약한 놈을 잡아 먹는 그... 게 이치야. 맞아 이 세상의 이치야. 너도 그 어? 그 미즈노 코쿤가 그거 보냐? 미즈노 코쿤은 뭐야? 박징! 왜 남부에 맨날 외치는 미즈노 코쿤 변명일성! 맞아 변명일성 변비일성? 변명 뭐, 뭐라고? 욕한 변비, 거야? 변비일세요? 변비일성? 미즈노 코코 변비일색 제1형 제1형은 누구예요? 제1이? 아니 막 그런 장비. 거 있어. 미즈노 코코 제1이 형. 6형. 6형. 여기서 열렸어 서버. 열렸다 열렸다. 코코로드 목걸이 1000. 릴라드 킹의 반지. 릴라드 킹의 반지. 샤먼의 목걸이. 우리 몇 분에 리자드 킹 잡았지? 나 20분에 여기 기다리려고 그랬는데. 반지 250. 야 이거 리자드 킹의 반지가 훨씬 좋네 여러분들. 그래? 미키, 미키. 인트가 높긴 한데 인트가 낮고 어질이 낮긴 한데 체력이 힘하고 럭 디펜스가 올라는데 보스템이라서 그런가? 체력 300이 600 정도 올려주는 효과일걸? 맞아 꽤 많이 올려줘. 악어님 스탯이 뭐냐 체력이 필요하면 그걸 올리고. 나 악어님 일단은... 저는 체력 200인데 왜 악어님하고 체력 차이가 별로 안 나요? 저 6800이고 악어님 6000인데 그러게. 리탄 여기 뭐지? 아니 악어님 저쪽 라인 나, 먹어요. 나 너랑 차이 나는 게 그 체력 나중에 패치되지 않을까? 악어님 그래, 거기 나... 다 먹어. 지금 체력이 너무 낮아 올라갔을 때 그 나중에 바뀔 때. 리탄이 원래 사냥터에 있는 거 캤다고 어디? 어디 사냥터요? 미즈노 아, 코코 제1이요. 덴인가 펠? 거기 다 심어놨는데 다시? 펠 맞아 아 리탄이 여기 심은 거? 오우 잘 해놨네. 여기 땅도 나중에 넓혀놓으면 되겠다. 여기 다 넓히고 그쪽 넓히면 좋을 것 같아. 리탄이 레벨 몇이야? 2층으로 해주세요 2층으로. 나 41이야 41? 더 먹어 더 먹어 좀 더 먹어. 리타님 여기 왼쪽 이런 거 밀하고 싹 먹어 그냥 호박은 네, 싹 주변에 가보고. 흙해서 2층으로 만들어 달라고요. 2층으로 어떻게 만드니? 흙을 계속 설치하면 되잖아. 근데 그럴 순 없어. 있어. 나이스. 봐봐 우리 샤먼 리자드맨 킹 언제 잡았는지 알아? 리자드맨 킹? 지금 아까 전에 79번에 시작했으니까 한 10분 지나지 않았을까 지금? 좀 남았네. 주변에서 샤먼 좀 받아봐야지. 뭐야? 리자드맨 샤먼. 경험치책이 왜 안 먹어져? 뭐라? 지금 잠깐 왜 이렇게 아프지? 응, 잠깐 패치 중인가 보네. 그럼 그동안 감자도 심어 놓으면서 자 농사는 미래다. 농사도 천천히 사사삭 해야지. 맞아. 먹은 거. 그림 그리기 딱 좋아. 그냥 빈틈 채우기야. 어? 상점에 판매하는 게 늘었어. 뭔데 뭔데? 곡괭이랑 상자를 판매. 아 야 곡괭이 파는 거는 진짜 좋다. 아 그 돌 맨손으로 캐는 거 진짜 짜증나가지고 농사하기 너무 싫었어 그거. 이제 코코. 나 상자도 더 사놔야겠다. 아 근데 이거 리타님 감자만 농사하세요. 이거 호박 답 없어. 내가 봤을 때. 호박 깰? 캘까 그냥? 호박은 그냥 아예 호박은 그냥 내비두고 심어놓은 거네. 땅은 많으니까 우리가. 거기다 감자 심었어. 리타님 내가 봤을 때는 이게 회차가 끝나고 다음 회차가 될 때 그냥 이득을 보는 구조인 것 같아. 이거 맞아, 괜히 농사. 기다려봤자 이거 사냥보다 더 못 얻어. 지난번에 사냥하니까 엄청 많이 오르더라고. 아 진짜? 응. 나도 사냥 가야겠다. 그냥 적당히 이거 초반에 이거 좀 넣어놔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사냥하면서 채워 넣어야 될것 같아.
좋아함. 잠깐만 이거 어차피 경험치채가 얻어놨다가 나중에 먹으면 되니까. 아니 저기 너구리 인간 새끼들이 나 자꾸 죽여. 악어야 어디야. 야 죽이러 가줄게. 어디야. 너구리인가? 어 새끼 말이야. 어? 말도 못하는 강아지 새끼가. 그러니까 나 자꾸 괴롭혀. 아니 걔 요즘 한글 배운대. 한글 배운대? 너구리 새끼? 한글 배우고 있대. 나보다 바람 먹고 가지. 이거 죽여줘. 분쇄기에 갈아줘.